골인이 곧 실력이다. 오랜만에 농구 골인 레카. 자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이게 지금 정말 박빙, 최고로 박빙. 얘들아, 이긴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이겼어. 오! 맞네, 맞네, 맞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 제안할게요. 저희가 이겼잖아요. 네. 저희 팀에 한 명한테만 2라운드의 기회를 주세요. 갑자기 왜요? 우리 졌는데? 이겼잖아요. 우리 졌는데 우리 할 이유가 없지. 모르겠어. 네? 아니 그러면 한 명 더 나올 거면 이번에 2점 걸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깔끔하게 3대 0으로 이기고 우리가 이기면 2대 1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고 그 이 점수가 너무 받아들일 수 없어. 아 2점 걸고?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자존심 걸고 2점을 걸고 아니고 자존심을 걸고 걸그룹한테 할 수는 여러분들 양아치예요. 안 넘어가게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예성팀 한 분이 도전을 하신다면 1라운드를 못 넘어가면 우리가 2대 1로 이긴 걸로 갑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하죠. 네? 안 하지 마요. 그냥 나도 아니야. 이렇게 못 가 집에. 이 게임 해보셨어요 오락실에서? 아, 저희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아, 알배길 때까지 해요. 네. 진짜 언니가 알배길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예성팀 승리로 하고 네네. 우리 모모랜드의 자존심을 위해서 대표 한 분을 뽑아서 다시 한번 도전할 대표? 기회를 드리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높은 주위가 한 번만 더 해요. 그냥 모모랜드 이름 걸고 그게 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긴장해서 못해. 그게 아니라 47점까지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 명 가위바위보 하면 그래, 짜자. 그래. 자, 그럼 저는 47점. 여기서 자 가위바위보. 여러분들은 지금 과도한 승부욕에 따른 방송의 피폐를 보고 계십니다. 이건 또 안 해? 우리 모모랜드가 흥이 올랐어요. MC인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거 나연 언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출발 놀이에요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떤 멤버들이 나올지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정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 팀에서는 주희고 형네 팀에서는 혜빈. 모모랜드의 자존심을 위해서 대표 한 분을 뽑아서 자 여기서 우리 팀에서는 주희고 네. 형네 팀에서는 혜빈 한 번씩 빠르게 할게요. 도전! 아, 잠깐만요. 야 빨리 아니 두 번 하는 건 양아치잖아요. 빨리 두 번은 양아치잖아요. 침착하게 오케이 좋아 잘해야 돼요.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돼요. 다른 걸그룹한테 질 수 없지. 그렇지 내가 주희 아육대에서 봤어. 달리기 잘해. 승부욕 있어. 고고고고고 2 points 주이 고고고고 2 points 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Let's go move here we go go here we go come on here we go 저기 망한 것 같아요. 저기 망한 것 같은데요. 저 주희씨 주희씨 아 주희는 에이스가 아니었다. 다시 내가 이제 연습게임 연습게임 다시 해빈 연습게임 저 연습 가자 여러분, 가자 해빈 잠깐만 빨리 해요. 가자 갑시다. 아 뭐 어딜 가 가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아 오빠 안 들어가 안 돼. 언니 침착해 아 근데 제발 2 points 해빈 2 points go 이불 때랑 움직이네. No move. Go. Here we go. 아, 웃겨서 못하겠어. 아까 해달라고 했어요. 아까 하라면서요. 꺼졌어요. 빨리 기계 꺼졌어요. 기계 꺼졌다. 아, 다시 하겠는데 어떡해. 아, 여러분들. 다행이다. 얼마나 기계가 힘들면. 잠깐만, 기계 왜 꺼진 거예요, 이거? 기계가 지쳤어요. 기계 꺼졌어. 내가 뭐 잘했나 봐. 지금 꼬링랭크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네요. 오죽하면 농구 기계가 코드가 꽂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무슨 일이야? 기계가 무슨 일이지? 선생님 죄송한데요, 기계가 꺼졌거든요.